안녕하세요. 닥치 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흔들림 보정 스테빌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사용할 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쫓아가면서 촬영한 흔들림이 아주 심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제자리에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따라가면서 찍은 듯한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훨씬 안정화된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은 촬영하는 사람이 김벌 같은 안정화 장치를 사용했거나 이미 스테빌라이저가 된 듯한 영상입니다. 피사체의 상하 움직임을 제외하면 뒤쪽 배경은 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작업은 에디트 탭 인스펙트의 스테빌라이제이션 혹은 컬러 탭의 트래커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하거나 퓨전 탭에서 노드를 추가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트래커를 이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선 가장 간편한 에디트 탭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처리 후 보여줄 영상을 먼저 선택하고요. 인스펙트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옵션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퍼스펙티브 모드로 스테빌라이저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퍼스펙티브 모드가 원근 뒤틀림, 좌우 회전, 상하 움직임, 좌우 기울기, 퍼스펙티브, 팬, 틸트, 로테이션에 모두 관여를 해주니까 맞는 키처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스테빌라이저를 해주고 나니까 영상의 왜곡이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이 영상의 원본 자체가 흔들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정화를 하려면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안정화에 관여하는 요소를 줄여가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예, 아까 퍼스펙티브 모드는 뒤틀림, 좌우 회전, 상하 움직임, 좌우 기울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안정화를 한다고 했죠. 만약 모드에서 시뮬래리티를 선택하게 되면 팬, 틸트, 로테이션 요소에 대해서만 안정화를 하는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근 뒤틀림 요소가 빠졌죠. 자, 이걸로 한번 해보면 아까 이 퍼스펙티브 모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안정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드에서 트랜슬레이션, 이 모드는 팬 틸트만 관여하는 모드입니다. 스테빌라이즈 해볼게요. 자,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쫓아가는 영상은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흔들림을 주는 것이니까 이 정도 안정화만 하는 것이 약간의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영상의 본래 목적도 살리고 시각적인 편안함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다 분석해서 안정화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퍼스펙티브로 안정화를 해보고 영상의 왜곡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다시 시뮬레리티를 해보고 뭐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으로 안정화를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상 역시 사실 그대로 두는 것이 뭐 발랄함을 살리는 것이겠지만 안정화를 한번 해보죠. 흔들림이 그렇게 심한 영상은 아니니까 퍼스펙티브로 바로 처리를 해보죠. 이때 줌에 체크를 해제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프레임을 벗어난 영역들이 생기죠.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줌 확대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영상의 크기가 커졌고 원본에 비해 영상 품질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정화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본을 잘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상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충분히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배경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영상이고요. 약간의 떨림이 있는 것 같아서 퍼스펙티브 모드로 안정화를 해주겠습니다. 약간의 떨림을 안정화시키긴 했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영상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락온 스테빌라이제이션, 잠금 안정화라고 하는데요. 퓨전 탭에서 플래너 트래크를 추가해 주고요. 모션 타입은 흔들림이 거의 없는 영상이니까 트랜슬레이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즈를 해주고 나니까 원래 영상과 반대로 뛰는 사람은 고정되고 뒷배경이 움직이죠. 자연스럽게 고정된 피사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테빌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닥치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 좀 드릴게요.